Alt-Shift Delete를 눌러주시면 다시 새로운 색깔로 칠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민나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원하는 부분에만 색상을 채우는 색 채우기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색상과 관련된 유용한 단축키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고요. 사용된 이미지는 다운로드 링크 남겨두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일부 영역에만 색상을 채우고 싶은 상황이에요. 여기 좌측에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색상을 지정해야 하는데, 네모가 두 개가 있죠. 왼쪽 위로 올라간 네모는 foreground color, 전경색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 이건 background color, 배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둘 중에 이 전경색, foreground color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색상을 지정해서 이 이미지에다가 빠르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스펙트럼에서 선택을 하시고 이 넓은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은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고른 색상은 여기 위에 New라는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따뜻한 노란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고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컬러 넘버가 나오게 되는데 누르는 색상마다 다 다른 컬러 넘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색상을 하나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색상을 칠해주게 되면은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몽땅 사라지면서 거기에 색깔이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New Layer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 액자 있는 부분에만 색깔을 칠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영역을 한번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상단에 Rectangular Marquee Tool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모나게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Ctrl 플러스를 눌러서 조금 확대를 해주시고요. 여기 안쪽 부분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 Alt Delete를 이용해서 전경색 채우기를 해주시면 바로 색상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경색 채우기는 Ctrl Delete고요. 다시 전경색 채우기 Alt Delet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rl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시켜주세요. 근데 칠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그림자 이런 부분이 다 가려지면서 좀 부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블렌딩 모드라는 거를 추가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레이어 패널 위에 보시면 노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블렌딩 모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만 대봐도 바로바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리니어 번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블렌딩 모드를 설정하기 전과 설정한 후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블렌딩 모드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추가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액자 부분에만 영역을 잡아서 색상을 칠했는데요. 여기서 내가 다시 다른 색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칠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스와치에서 하나를 골라볼 텐데요, 색상을. 그러면 여기 전경색의 foreground color의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Alt Delete를 해서 색상을 칠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에 다 색깔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Ctrl Z로 돌릴게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는 이 네모 부분 영역을 선택해서 색상을 칠했지만 지금은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Alt Shift Delete를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색상이 칠해져 있던 부분에만 다시 새로운 색깔로 칠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용한 Alt-Shift-Delete는 background 레이어를 꺼보시면은 여기 이 바깥쪽 투명한 부분은 제외하고 색상이 있었던 부분에만 색깔이 적용되는 그런 단축키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명한 부분 제외하고 배경색 채우기는 Ctrl-Shift-Delete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축키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또 스와치에서 제가 다른 색상을 하나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로 와서 위에 보시면 락에 이렇게 체크무늬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여기서 이 투명한 부분은 잠그고 이 색깔이 있는 부분, 픽셀이 있는 부분에만 뭔가를 적용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이 부분을 영역으로 선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Alt Delete로 칠해보면 네, 딱 그 부분만 색깔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영역을 선택하고 칠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죠. 그러면 이번에는 락을 풀어주고 다른 방법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레이어의 이 네모난 부분, 썸네일 부분을 컨트롤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만 영역이 이렇게 다시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마키 툴로 다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영역을 잡아줬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색깔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Alt Delete 해주면은 색깔이 잘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영역 해제 Ctrl D 눌러주시면 되겠죠. 단축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저와 함께 색채우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